먹겠습니다. 지금 피딩그로의 역대급 핵사기 녀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깨골! 깨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초록색인 건 상당히 비슷하네요. 게다가 이 디테일을 보시죠. 이 빵빵한 디테일. 뭔가 때려주고 싶지 않나요? 아무튼 이 개구리 녀석이 방사능이 오염돼서 돌연변이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녀석을 좀 키워야 되겠죠? 가볼게요. 근데 얘가 똑바로 안 가. 왜 이렇게 얘 뭐 왜 이래? 얘 술 챘니? 너 이러면 죽어 임마!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주 약한 녀석이지만 단 레벨 2가 되면 엄청난 녀석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체 병기. 근데 얘가 레벨 2까지 잘할 수 있을까? 뭐 먹을 것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왠지 근데 여러분들 이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공짜 영양분, 예, 산호초 영양분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방향키를 그냥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부스터를 쓰면은 부스터는 안 나가고 이상한 소리만 나요. 이렇게 얘가 지금 아직까지 안 잡아먹힌 게 신기할 정도예요. 붙었잖아 너. 밑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올라가라는 뜻이야. 어? 아까보다 뭔가 안정적이 됐죠? 어? 됐다. 어! 절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와 봐! 조금씩 올라가잖아! 아유, 너가 갈 곳은 위쪽이야. 어 그래 그렇게! 아 밑으로 아니야! 다이빙 아니라고! 한번? 어? 산호초 아니야? 혹자 영양분 어디 있어? 아 왜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 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럼 뭐 먹고 자려고! 어? 프로스름 한 거! 드디어 찾았다! 와 이거 진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산호초 구간 찾았습니다! 아 역시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이 나옵니다. 나 그럼 멈췄을 때? 가자. 야 멈췄을 때 가니까 직진하네.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밑으로 하면서. 오 옆에 프로그나트도 있지만 쫄지 않고요. 왜냐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야! 아니 도대체 뭔 프로그나트도니 뭐 개구락씨를 먹어. 왜 보이지도 않겠. 야 이거 불가사리 발견했어. 이거를 씹기만 하면 되거든. 오케이 좋았어. 데미지 1.6이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다 먹으면? 다리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찬다고? 두 개째. 야 전리가 제발 내가 먹을게. 야 내가 부셨는데 너가 먹으면 어떡하니 이 나쁜 놈아. 자 괜찮아 말미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미잘을 먹으면 전 또 잘할 수가 있어요. 자 3.2 오 먹었고요. 자 한 개만 더. 아 이거 한 조각 전 열대어 많이 했습니다. 지금 레벨 2 되는데 말미잘이다. 아 이거만 먹으면 난 잘할 수 있어. 호르륵 후아 이겁니다. 그 멍청한 개구리 녀석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가보자. 오 야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듯이 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 약간 경박스럽긴 한데 지금 비주얼적인 외모는 진짜 거의 일대장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사냥을 들어가 볼게요. 이거 몸집 커지면 그 누구도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물고기가 왜 별로 없지? 안 되겠다. 일단 물 밖으로 가야 되겠다. 주변에 좀 만만하게 먹을 녀석이 없거든요? 얘 왠지 개구리도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양서류니까. 점프. 아니 뭐 개구리가 이거 바위 밖을 육지를 거부하는데? 자꾸 몸이 자동적으로 바다 쪽으로. 오, 야, 이거 내가 한번 싸워봐? 뒤에 달라붙으면 이길 수 있을지도. 잠깐만, 중간 사이즈 스테이크 그걸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설마 뒤에서 날 뒤잡기하게 해서? 치사하게? 오, 꾸리등 먹어주시고 레벨 3이다. 순식간 레벨 3 됐죠? 봐, 레벨이 엄청나게 빨리 오르네. 자 심해상어 나타났습니다. 심해상어 얘는 뭐 근데 먹을만 왜 나보다 세니 너? 데미지 어 야 물건 누려지는 거 보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래봬도 내가 이래봬도 내가 드래곤 거야. 야 잠깐만 씨. 아 이 도련변이 키우기 쉽지 않네요. 예 여러분들 이번엔 블랙 드래곤입니다. 아까보다 포스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제가 좀 잘 키울 수 있는 예 해안가로 왔습니다. 여기는 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땅에 딱 붙은 것 같아. 육지로? 갈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육지로에 애가 멍청이가 됩니다. 야 뛰는 거 보니까 약간 댕댕이 같기도 하다. 봐봐 멍멍멍멍 멍멍이 드래곤. 초반에 비록 미흡하지만 여기서 왕창 키워가지고 한 레벨 5만 돼서 심해에 가면 다 쓸어버리는 거죠. 자, 일단 거북이를 한번 먹어보자. 거북이가 초반에 올리는데 참 좋아요. 안전빵으로 입 쫙 벌리고요. 얘가 생각보다 좀 가까이 가야 돼. 이 등발이 어깨가 너무 넓어가지고 가늠이 안 돼요. 좀 많이 가까이 가야 물 수 있더라고. 문화야 아 이거 봐 이걸 못 물잖아. 아 이거 씨. 댕댕아 달려 댕댕아. 거북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근데 온순해 보인다. 일로 한 대만 물려주라. 지금 물었다. 15 데미지. 우와 13 데미지. 야 레벨 2밖에 안 되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세? 몇 번 물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죽었다 드디어. 잘근잘근 씹어서 이거 내가 다 먹기만 하면 레벨 5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게. 어 기상어.
야이씨, 야 나 사고, 야이 놈 안 돼. 내가 잡은 건데. 야이씨. 아, 야야야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레벨 2를 못 넘기네요. 예. 복수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황토색입니다. 일로 와. 내가 널. 아야, 아야, 한 번만 물면 되는데 이 물지. 아우, 야. 일로 와, 또 복수하러 왔다. 얘가 도대체 뭐가 치운 내 시체가 도대체 몇 마리야? 오케이. 정면으로 들이대면 저도 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아, 레벨 4한테 그냥 잡히는데 이놈한테 내가 도대체 몇 마리를 죽은 거야? 와, 얼마나 도대체 날 뜯어먹었는지 이거 사이즈 보면. 내가 이걸 다 먹고 이 바다의 왕이 되겠다. 제가 말했죠? 레벨 5 되면 심해에 가서 그냥 다 뚜드러 패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 귀상어를 몰살시켜볼까요? 지금이야! 25 데미지다. 오케이, 두 방, 세 방. 네 방 컷이지 뭐. 별거 아니구만, 귀상어. 일로 와봐, 야, 스테이크 먹으러 와야지. 뭐, 잘라놨어. 어, 와서 그냥 호로록 하면 돼. 군침 돌지? 돌면 죽는 거야. 군침 돌면 죽어야지. 하하하,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 냠, 냠. 어우, 너무 맛있고. 야, 이거 몇 마리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레벨 9네? 사실상 메갈로돈하고 프로그나토돈 아니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기 또 기상어 무리. 내가 기상어한테 좀 쌓인 게 많거든? 바로 뭐, 39 데미지? 와, 세긴 세다. 자, 자, 일로 와, 이거 먹어! 먹으러 오세요! 맛있어요, 이거! 어, 먹으러 오면 죽을 거예요? 어, 먹으러 오면 바로 죽고요. 어, 바로 죽고요. 어, 기상어 파티 좀 해보려고요, 저. 어, 바로 죽고요. 혹시 기상어 뷔페인가요, 여기가? 어, 너무 맛있네요. 싱싱한 기상어. 중간 사이즈 스테이크 먹기 시작했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51. 데미지 51. 무한 뷔페다. 이거 끝났다, 이거. 여기서 무한 광랩 들어간다. 59 데미지. 바로 79 데미지. 아, 끝났다, 이제. 원수를 갚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까지 지금 3대가 당했었는데, 첫대 와가지고 이제 모든 복수 클리어. 어휴, 뭘 갑자기야. 어휴, 타이거 샤크야, 백상아리야. 어. 백상아리가 뭐 그냥 스름스름한데요? 한낱 개구리가 이렇게 괴수로 변하다니. 지금 북극에 와가지고, 오, 유형이 있는데, 제일 만만한 3대장 중 한 마리인 유형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예. 달려. 옆구리 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물었다. 206 데미지 나쁘지 않나요? 입쪽으로만 가면 돼요. 저만 안 물리면 돼요. 저 체력이 별로 안 돼가지고, 206. 배 한번 또 물어주고, 또 물어주고, 또 물어주고. 죽었다. 깨물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왜 앞으로 안 가냐? 깨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깨물어져요. 잠깐만. 야, 이게 힘들게 잡았는데, 이거 안 깨물어지면 어떡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안 가죠. 아, 왜 안 먹어져 이거! 야, 들어와서 안 먹어. 퇴. 어, 또 이렇게 하면 물어주고. 어, 분해됐다. 와,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한 대 한 대 겨우겨우 물면서. 예. 순식간 레벨 엄청나게 올랐네요. 어, 또 죽으러 왔어? 데미지 50, 577 감당할 수 있겠니? 두 대, 세 대. 어, 또 죽었어요. 바로 죽었는데 또 흡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잡기는 쉬운데 씹기가 어렵네. 씹기가. 요령이 좀 생겼어. 오예, 물 밖으로 내서 바로 분해시켜버렸습니다. 또 오죠, 또 오죠, 또 죽으려고 또 오죠. 자, 이제 도망갑니다. 예, 향유고래가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앞에 지금 보이지? 프로그나토돈. 얘가 사실상 1대장이거든요? 와, 시점이 이래가지고 지금, 어,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지금 걸렸다! 여섯! 일곱! 일곱 방! 오! 뭐. 와, 잡았다! 지금 프로그라스 발벌다. 씹어야 되는데 얘가 씹기가 쉽지가 않아. 씹기가 안 돼. 우주 팽창하듯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나한테. 다가가면 갈수록. 안 되겠다. 이제 메갈로돈 노리러 갑니다. 오, 저기 봐. 지금 사냥하고 있어. 사냥한다고 정신없을 때 입을 쫙 벌리고 안녕! 천 데미지 넘습니다, 지금. 근데 메갈로돈도 워낙 무너님이 세가지고. 어, 잠깐만. 아, 야야야. 어, 야, 내가 물리겠다. 나, 어, 야, 400,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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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아, 야, 아, 야, 내 주둥이 어디 갔어, 내 주둥이. 물기만 하면 되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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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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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갈로돈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갈게. 난 개구리일 뿐이야. 아. 교훈은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